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 맞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황,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방법조차가 전혀 없었던 그자, 또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흐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듣고 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또 자세 또 행동과 순종의 모든 그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가 있게 되면 우리 다 또 이 환난을 또 이 난국을 또 승리하고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역대하 20장이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가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르헨티나도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콜롬비아도 아주 난리가 났고요. 남미 전체에서도 굉장히 소란스러운 때입니다. 북미주를 강타했고요. 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지금 땅끝까지 계속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금식이라는 것은 꼭 음식을 안 먹는 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을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금하고 다른 모든 바라봄을 금하고 나의 필요를 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나의 필요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한 모든 것을 멈추고 그것이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멈추고 하나님만 향하는 나의 모든 열심이 나의 필요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금식하고 마음을 금하고 생활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attention, 하나님만 포커스할 수 있는 집중력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공포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의 총아이심을 선포하고 인지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을 구하셔야죠.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꽉 붙잡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얍상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그 신뢰함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보여져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한다면 넘어지겠죠. 환난을 이길 수 없겠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시는 정직한 자들, 겸손한 자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질병이, 즉 온역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재앙과 난리가 나타날 때, 기근이 임할 때, 이길 수 없는 어떤 환난이 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성품과 삶의 리듬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찾으면, 예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고치신다 하셨죠. 함께 하여 주신다 하셨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정직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웅주의를 없애야 돼요. 영웅주의. 영웅주의는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모든 것도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스스로를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사역하는 모든 이유도 자기 자신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당신 안의 영웅주의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되찾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믿으려 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든 게으를 새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건 사악한 자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성실히 기도할 줄 알고 금식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또 열심히 일할 줄도 알고 날마다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의의 나무들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럴 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삼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자, 실제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했죠. 근데 저들은, 우리는 저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않게 행합니다. 저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을 들길 바라는 건 사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지를 분별해야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종교에 대한 열심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의로운 결정을 해나가며 복음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 책임지는 삶, 복음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제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하나님 이제 분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대로 심판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주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뭐 LA에서 우리 아버지 창고의 흐름도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을 원하는 거니까 계속 분별하면서 창고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지속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창고의 흐름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뭐 뽑아먹으려만 했다면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걸 수 있어요. 그럴 때 무리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동참하려 하는 자에게만 의로움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부흥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인간이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한 거는 문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자들의 삶의 순종의 삶은 한 번도 쇠함도 없었고 멈춤도 없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계속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게 해주시고 거룩한 약속의 흐름대로 의의 나무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심겨 나가게 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대적할 능력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둘째,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셋째,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팀이, 모든 의회 나무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여 앞에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영웅이 아니라, 영웅주의가 아니라, 어떤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쓴 거죠. 계속 예배 삶을 살아나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 지금 LA 팀장으로 계신 우리 줄리 사역장님 우리 또 잔 형제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흐름을 주시는 흐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애를 쓰고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예배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로 승리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합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여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수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고 정직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나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믿는 자에겐 하나님만을 향한 신실함과 어둠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대적할 줄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전명령을 내리세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힘이 없고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안 되는데 무기도 없는데 군대도 없는데 군인들도 없고 병마도 없고 근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한다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서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맞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그대 자 대적은 해이지 그 앞에 용사처럼 서야지 그것까진 해야 돼. 대신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싸우지 않고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원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직접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자,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실 두려워할 것은 공격하는 사단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놀라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마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 피고 담대히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도 계속 나아가고 있죠. 지금 한국의 의의 나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답답한 일이 많죠. 비즈니스나 또 예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견뎌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들도 도리어 견고해지고 한국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부흥케 되며 하나님의 역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로이 굳건히 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8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요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중요해요. 이겨서 찬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찬송하시고 미리 잔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흐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서로 위로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고요. 이겨 나아가는 훈훈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또 지방에 요새 대전, 대구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형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멋있게 승리하고 극복하고 또 부흥케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그 신천지나 어떤 그릇된 이단들의 거짓된 양상이 확 드러나는 또 일이 일어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한방 휘두르심으로 말미암아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왔고 어둠의 영을 대적해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환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 또 하나님의 번뜩이는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하여 우리가 도저히 왜 이런 환난과 힘듦이 내게만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가 꺼져가려 하거나 이럴 때 그 생각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찬송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2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중요해요. 그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또 기다릴 때까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부를 해야죠. 모든 노력을 다 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만 일시키려 하지 말고 그렇죠? 더 해야 돼요. 자, 다 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속과 모압과 제일 사람을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고람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연극길이 사단의 흐름길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노래와 찬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송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의 찬송이 순종의 예배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움직임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데 맞춰 온전히 순종의 찬송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이 바로 승리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역전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의 삶, 승리의 삶, 찬양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오직 모든 전쟁이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오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샬롬.